안녕하세요. 패 만든 남자, 리뷰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앞에 준비된 영상 잘 보셨어요? 오늘 뭘 준비했길래 그 영상을 보여드렸을까요? 딱 보자마자 알겠죠. RX 6800XT는 과연 살만한 값어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픽카드는 AMD에서 빌린 상태고요. 테스트하고 돌려주기 때문에 리뷰는 최대한 깔끔하게 객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주관을 썩자면 라데온의 이거 빨간 포인트 그리고 묵직한 벽돌 감성 제품 자체는 마음에 듭니다. 제품 외형은 예전에 그 향수가 나네요. 벽돌 라데온.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 저런 외형적인 게 아니잖아요. 과연 지금 엔비디아에서 선빵으로 내놓은 3080을 조금 더 싼 6800XT가 따라잡을 수 있는지, 충분한 가성비를 보이는지, 살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영상은 1900K를 이용해서 순수 성능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CPU나 메모리에서 병목이 생기는 걸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CPU는 5.0 오버, 캐시 4.8 오버, 거기다 메모리는 4400에 CL17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FHD 구간을 표로 정리한 걸 한번 보죠. GTA 뭐 10몇 차이 나네요. 13, 디비전 14, 레드리 똑같고 롤 18, 욕 아닙니다. 메트로는 이상하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울트라 옵션에서는 얼마 차이 안 나요. 울트라 옵션에서는 한 6, 7프레임 차이 나는데, 근데 익스트림에서만 유독 프레임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 배그 같은 경우는 4프레임, 토탈로는 5프레임, 세오틈은 4프레임,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는 9프레임, 마지막으로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14프레임. 대체적으로 10프레임 안팎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요거를 뭐 하나도 빼지 않고 싹 다 더해서 평균값을 봤더니 10종 게임 평균 프레임은 3080의 경우 197프레임, 그리고 6800XT의 경우 184프레임 정도로 13프레임 정도의 격차가 나네요. 이게 메트로 엑스더스가 들어가서 차이가 유독 좀 크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뭐 한 6에서 7% 차이 정도고요. 6에서 7%. 만약에 메트로 엑스더스를 빼버리면은 대략적으로 10프레임 차이가 나니까 5%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납니다. 평포가 약 200%에 가까우니까 200프레임에 가까우니까 대충 계산은 금방 떨어지죠. 이 정도 성능 격차가 나네요. 그럼 성능 자체는 순수하게 그래픽카드에 뭐 다른 기능 싹 빼고 시너지 조합도 빼고 봤을 경우 3080이 6800XT보다 5% 정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점은 제가 사용한 6800XT는 아시다시피 레퍼런스 제품이고요. 3080 같은 경우는 비레퍼 제품인 제가 터프를 미리 사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중상급 정도 수율에 속하는 제품을 이용을 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3080 기준적으로 많이 삼는 그 터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비레퍼가 나온다 치면은 둘이 성능이 꽤나 근접할 거예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제가 6800XT가 약간 떨어질 것 같습니다만 뭐 프레임 올라가봤자 클럭 올려서 얼마 올리겠어요. 그래도 비슷하게 나오겠죠. 대략적으로 미묘하게 3080이 이긴다 정도로 따지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QHD는 어떨까요? QHD도 쭉쭉쭉 한번 뽑아서 봅시다. 밑에 이제 라라라엔 적혀있는 거 요거 빼고요. 위에 거 마찬가지로 1900K를 이용한 것만 봅시다. 평균 프레임 3080은 168.6, 그리고 6800XT는 159.6입니다. 얼마 차이 나죠? 약 9프레임 정도가 차이 나네요. 여기서도 5%의 평균 성능 차이 정도가 난다 보면 되겠네요. 맞죠?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FHD든 QHD든 이 비레퍼 터프와 레퍼런스 6800XT는 5% 차이다. 미묘하게 6800XT가 처진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체감은 잘 안 되는 수치예요. 그러면은 비디오 메모리가 많은 이 라데온 6800XT는
그래도 4K에선 좀 강점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막상 돌려봤는데요. 4K에선 이상하게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지금 12프레임 차이 나거든요? 3080이 12프레임을 이겨요. 근데 이제는 평균값이 200에 가깝다기보다 평균 프레임이 100프레임에 가까우니까 실제 성능 차이는 11%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니 11%, 10% 정도 차이 납니다. 차이가 좀 오히려 더 커졌죠. 3080에 10기가 비디오 메모리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실 분들이 가끔 있는데 VR이 아닌 이상 대부분 뭐 프로 수준의 게이밍에서 봤을 때는 사실 10기가로도 충분했더라고요. 오히려 그래픽카드의 순수 성능이 좀 더 강조되는 4K에서는 6800XT가 약간 힘이 약해지는 게 보입니다. 특히 배그에서 프레임이 많이 까지더라고요. 이 배그를 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만큼 차이는 안 나겠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배그에 혼자서만 거의 막 50프레임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벌어진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 배그를 빼버리면 5프레임 얘기 더 더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5% 정도의 격차가 나는 거죠. 100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또 5%. 결국 그 각각 보면은 이상한 게임도 있거든요. 메트로에서 이상하게 프레임이 안 나온다든지 100에서 이제 특이하게 프레임이 안 나온다든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QHD나 FHD에서는 또 100 프레임이 잘 나오고 있어요. 요런 분명히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임들을 빼고 보면은 딱 5% 정도 차이 납니다. 모든 면에서 4K, 2K, FHD 싹 다요. 그러다 보니까 비레퍼런스 6800XT가 나오면은 상당히 둘이 성능이 근접하고 비슷비슷하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딱 끝내면 아쉽잖아요. 여러분 라라랜드가 궁금하잖아요. 라라랜드가 뭔데요 하실 분인데 라데온 라이젠 조합요. 그러니까 자사의 AMD 자사의 라이젠 CPU를 사용한 요 조합을 얘기하는 거죠. 요 CPU를 사용하게 되면은 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한번 보죠. 이 영상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제가 쿠키 영상을 남겨둘게요. 레이지하고 스마트 액세스 메모리까지 다 적용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좀 프레임 차이가 많이 준 것 같은데요?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슬슬 비슷하게 나오죠. 슬슬 비슷하게 나옵니다. 요걸 또 표로 정리해왔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 뭐 인텔도 지금 있잖아요. 1900 쓰다가 1900 3080 요 조합 쓰다가 그 엔비디아도 5900 AMD CPU로 바꾸고 3080 쓰면은 평균 프레임이 살짝 올라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얼마 올랐습니까? 10프레임 정도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5900에 SAM 레이지 샀다고 라라랜드 조합 가서 올랐다기보다 CPU의 순수 성능이 올라서 오히려 병목이 잡혀서 5900X 넣었을 때 이 6800XT가 성능이 더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격차가 엄청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1900 썼는 것보다 5900 썼는 게 그거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SAM하고 레이지를 끄고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SAM이 약 3% 차이가 나고요. 레이지 모드가 1% 차이 좀 납니다. 둘이 합쳐서 4% 정도 차이에요. 그거 빼고 생각했을 때 이 시너지 조합이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4% 차이죠. 4% 차이가 증가한다 썼을 때 어느 정도로 근접하겠어요. 1-2% 차이로 3080하고 6800XT가 성능이 근접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인텔 엔비디아 조합하고 5900 그리고 스마트 액세스 메모리에 레이지 모드까지 켰는 걸 같이 비교를 하면 이긴 이겼어요. 인텔 조합하고 비교하면. 근데 똑같이 5900을 꽂은 상태에서 비교를 하면 3080하고 이 6800XT는 한 7프레임 차이로 근접을 합니다. 이 성능 퍼센테이지는 약 3%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상태에서도 상업하고 이기지 못했어요. 물론 이쯤 되면은 비래퍼 6800XT가 등장하면 제가 보기에는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라라랜드 시너지 조합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진 않고 대충 3-4% 차이가 있고 여기에서 3080하고 비교했을 때는 성능 차이가 2-3% 남짓으로 근접하고 이걸 또 이제 비레퍼로 클럭 좀 올린 거 들고 오면은 그제서야 3080하고 성능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치는 일단 뻔히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대해서는 더 설명을 안 하고 한 방에 탁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순수 그래픽카드 성능은 3080이 약 5-6%가량 앞선다. 어느 해상도에서든. 그리고 분명히 지금 이 6800XT는 최적화가 되지 않은 게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특별히 프레임이 떨어지는 게임들이 몇 개가 보였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안정화되고 뭐 아시다시피 드라이브 버프 받으면서 라데온은 성장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 현재 시점에서는 3080한테 처지지만 순수 성능으로 나중에 돼서는 비슷하게 근접할 게 눈에 보인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사용한 게임들이 그냥 인기 게임이지 사실상 뭐 친 엔비디아도 아니고 친 AMD도 아니에요. AMD가 지금 콘솔 쪽에 좀 더 최적화가 돼 있잖아요. 트리플 A급 게임, 콘솔 게임 위주로 긁어 모아온다면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엔비디아하고 AMD의 그래픽 카드는 겨룰만 한 그 성능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게는 저는 생각해요. 해외 리뷰를 보든 국내 리뷰를 보든. 하지만 어디까지나 뭐 사실 인기 게임 위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인기 게임 위주로 보면은 그래도 미묘하게 남아. 그리고 게임마다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충분히 성능이 잘 나오는 3080 쪽 가는 게 약간 더 나아 보이긴 하죠. 라라랜드 시너지 조합을 갔을 때는 GTA를 제외하면 약 2% 차이로 3080하고 6800XT 성능이 근접합니다. 이때도 6800XT는 약간 처지는 성능을 보여주고요. 이게 레퍼런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비레퍼를 가져와서 비교한다면 은근슬쩍 이길 것 같기도 해요. 4K는 비디오 램 역량으로 6800XT가 앞서나 했는데 마찬가지로 3080이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걸 봐서는 3080의 10기가 비디오 메모리가 4K로 게임을 즐기는데 크게 부족하지도 않은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죠? 시너지 조합해야 2% 차이 나고 또 2% 차이로 지는 거예요. 시너지 조합 안 하면은 꾸준히 어느 해상도든 5%로 3080 터프와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터프, 비래퍼 제품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이 라데온 6800XT에 비래퍼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비슷하게 비비거나 이게 이기는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파운더스 에디션 기준으로 여러분 아시고 있는 가격이 699잖아요. 뭐다? 3080이. 근데 파운더스 에디션 밑에 원래 레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직접 생산은 안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비레퍼 제품 중에서 뭐 619불이나 아니면 649불짜리 제품도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AMD는 레퍼런스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밑의 가격의 제품이 나오기 좀 어려워요. 이게 649불이거든요. 대부분 비레퍼는 이거보다 조금 비싼 가격에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 3080하고 초기에 나오는 비레퍼 6800XT는 비슷한 가격을 형성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당장에 뭐 AMD에 넣든 인텔에 넣든 CPU를 별로 타지 않는 3080 어떤 게임을 하든 호환성을 크게 타지 않는 이 3080이 약간 더 메리트 있어 보이긴 해요. 이 6800XT보다요. 6800XT는 라라랜드 시너지 조합을 하지 않는 이상 제 생각에 이제 비래퍼가 나오더라도 3080한테 소폭 처지는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내 생각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리뷰, 국내 리뷰를 봐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부러 뭐 콘솔 게임, 트리플 A급 게임, AMD에 좀 더 최적화된 게임을 끌고 오지 않는 이상 흔히
하는 게임들을 가져와서 평균을 내면은 3080이 소폭 앞서고 있기 때문에요. 가성비 면으로 봤을 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 시점에서 6800XT가 크게 메리트가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네 결론은 사지 말라는 얘기냐? 너무 대놓고 얘기하면은 좀 미안하긴 한데 저는 당장 6800XT는 살만한 값어치가 크게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무적인 일이라고는 생각해요. 왜? 지금 이거는 이제 젠2가 나왔을 때 그 느낌이에요. 이 6800XT가. 그러면 다음번에 7000 시리즈나 8000 시리즈로 제품이 나왔을 때 충분히 엔비디아에게 위협을 줄 수 있겠죠. 당장에도 이 뭐 6900이나 6800 때문에 엔비디아가 3080Ti를 내놓는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것도 3090보다 꽤나 싼 가격에.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AMD를 좀 응원을 하긴 해야 됩니다.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응원을 하세요. 그래야 이 황회장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어요. 최근사의 그래픽카드 가격이 너무 오른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980Ti 때만 해도 100만원 안 했던 것 같은데 현 시점이 얼마입니까? 뭐 3090 타이탄도 아닌데 타이탄인 척하면서 슬그머니 240만원에 얹어놨어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저도 판매자 입장에서 비싸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또 너무 비싸면 팔리지가 않아요. 적정한 가격에 좋은 제품이 나와야 여러분이 널리 살 텐데 좀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가입자 성능비를 따지자면은 사실 현 시점에 비대폭끼리 비교했을 때 별 차이 없음. 그리고 몇몇 게임에서 프레임이 안 나오는 상황을 봤을 때 당장에는 3080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AMD 팬이다 그랬을 때 말릴 정도로 나쁜 제품은 아닙니다. 제가 5700XT 때만 해도 너무 이거 그 블랙 스크린도 뜨고 그린 스크린도 뜨고 게임하다 튕기기도 하고 그래서 짜증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한 212번에 배치 테스트를 했는데 한 번도 안 튕겼어요. 아 물론 몇몇 게임 프레임이 안 나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드라이버가 그나마 조금 안정화된 상태로 나오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성능적으로 봤을 때도 레퍼런스가 여기까지 따라온 거 보면 차후에 드라이버 버프 좀 이루어지고 드라이버 최적화가 이루어지면서 특정 게임의 프레임이 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기 시작하면은 그때 돼서는 상업하고 소폭 이기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라랜드 시너지 조합을 했을 때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물론 가격이 좀 내리면은 사볼만한 느낌도 들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아니야. 여튼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영상 보고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밑에 댓글로 달면서 의견 나눠주면 좋겠고요. 혹시나 뭐 다른 의문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라라랜드 생각보다 효과 별로 안 나옴.